오늘은 맛있는 볶음밥, 간편한 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감침이 필요하고요. 계란 두알 필요하고요. 간장도 필요하고, 버터도 들어가고, 재료는 간단하지만 맛은 최강인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연불로 버터를 올려놓았어요. 버터를 꼬들꼬들한 밥에 올려놓고 볶고 있어요. 밥을 두 공기 넣은 상태에서 감칠이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흩뿌리면서 예쁘게 볶아주세요. 감칠이로 코팅을 하듯이 골고루 펴 바르면서 볶아주었습니다. 한 가운데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계란 두 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간장을 넣을 겁니다. 가운데 계란 두 개를 볶다가 간장을 또 넣어서 한 스푼을 넣어서 또 볶겠습니다. 꼬들밥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밥 알갱이가 하나하나 보이시죠? 고소하고 풍미가 느껴지는 볶음밥입니다. 입맛 없을 때꼭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지만 맛은 최강인 계란 볶음밥입니다.